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종합 단수치기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이 일로 막은 장면입니다. 흑세 점이 위험하죠? 그러면 백세 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단수 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 일로 달아났지만 활로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곳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죠? 백이 일로 끊은 장면인데요. 이건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도 이들을 잡히는 모양입니다. 흑은 단수와 이쪽 활로와 이쪽 활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살아온다 하더라도 흑이 한번 다시 막으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1이 흑 세 점의 약점이 아닌 곳을 끊었네요. 그러면 흑이 이곳과 이곳 두 곳이 있네요. 그러면 이곳을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도 백1로 달아났지만 흑이 단수를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축 모양이죠? 백일로 끊는다 하더라도 이곳을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백이 이렇게 달아나더라도 단수하면 잡을 수 있죠. 백일로 달아난 장면입니다. 이제 활로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이곳부터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달아나더라도 흑이 다시 단수를 치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가 되어서 백이 일로 살려갔네요. 그러면 이두 점을 꼭 잡아야 되겠죠? 단수 치시면 됩니다. 101로 달아날 수 없는데요. 이게 축입니다. 달아났네요. 그럼 단수 치면 되고요. 달아나더라도 단수 치시면 되겠죠. 지금도 단수 치면 100이 달아나더라도 다시 축이죠. 지금도 101로 끊었네요. 흑의 4점이 위험해졌습니다. 활로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두 점을 꼭 잡아야 되겠죠. 축 모양입니다. 활로는 이곳과 이곳이죠. 단수를 치면 달아나더라도 단수 달아나면 잡을 수 있는 모양이죠. 지금도 101로 살려갈 수 없죠. 이것도 축이죠. 단수. 달아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축이네요. 일로 달아나더라도 단수 치면 다시 달아나더라도 단수 나가면 잡을 수 있죠. 지금도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1로 이렇게 살려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단수 치면 100이 달아날 수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을 단수 치면 축이 되겠습니다. 달아나더라도 단수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103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뛰었지만 지금은 100이 이곳을 뚫 것이 아니라 이흑세 점을 잡았어야 되죠. 그냥 이 일로는 이곳을 둬서 흑세 점을 잡았어야 되는데요. 101로 뛰었다라면 흑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100이 나오더라도 단수쳐서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축이네요. 단수. 지금도 축이죠. 이 모양을 101로 달아나더라도 단수 치면 축이 되겠습니다.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를 쳐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축이 되겠네요. 단수 치면 되죠. 지금도 축입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 잡을 수 있습니다. 101로 끊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축입니다. 단수 치면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단수 치면 되죠. 이 모양을 이쪽과 이쪽입니다. 일로 단수 치면 100은 살아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101로 달아났지만 이 점을 살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점을 살리지 않고 이도를 달아나면 그냥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도 축이네. 활로는 두 군데, 바로 이곳을 단수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축입니다. 단수 치면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축이죠. 축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곳에 단수 치시면 됩니다. 달아나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끊었지만 이곳으로 단수 치면 되겠죠. 달아나더라도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끊기는 끊었는데요. 102요 약점이라고. 그건 이곳으로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 102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 달아나더라도 또다시 이곳을 떠야 되겠죠? 이곳에 뜨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01로 끊었는데요. 단수 치면 이 101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달아나더라도 다시 막으면 두 점을 잡을 수 있겠죠? 101로 달아났을 때는 흑이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됩니다. 102 달아나면요. 다시 이곳을 흑이 막으면 흑의 활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고요. 102 활로는 두 개가 됩니다. 달아나더라도 다시 흑이 막으면 102 활로는 두 곳이고 흑의 할례는 하나, 둘, 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이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다운 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단수치기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